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음미해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성도됨의 의의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며 인생살이의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 너무 멀리 혹은 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높은 저곳 혹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이상적으로 혹은 내세의 세계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역설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도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혹은 이 땅에 도래하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의 도래 혹은 실현을 추구하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환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등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혹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 땅 위에서 확장해가는 보다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개인의 일, 이 두 가지가 다 다급한 상황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일이 여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개인의 일이 다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적인 염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성도가 사모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할 마음이 생겼나요? 혹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그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까요?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매일의 생활은 그날의 염려와 불평의 짐을 가져오고 또한 그날의 힘과 공급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과 근심거리가 그날과 함께 새로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도움과 양식도 새로 생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움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하고 내일의 짐을 지는 것은 내일의 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금하는 바는 사려 깊은 예측과 그에 따른 준비가 아닙니다. 번잡한 염려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과 재난들에 대해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의무에만 신경 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날 일은 그날에 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오로지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허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에 따르는 충분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걱정거리를 미리 생각함으로 짐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근심을 더하기 위해 오늘 내일의 염려로부터 번잡한 일들을 빌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조금씩 짊어지도록 나누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몽땅 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근심을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근심에 따르는 시험에 대비하여
우리를 무장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물은 어디에 쌓아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지만 저 하늘에선 혹시 거지의 모습을 한 채 살아야 할 정도의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인지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 곳을 아는 사람과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염려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항로를 명확히 그려놓고 부단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염려의 죄에 대한 이중의 논쟁이 있습니다. 내 생명에 대하여, 즉 내 육신의 생명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첫째, 너는 염려할 더 중요하고 좋은 것, 즉 내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쏟아야 할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문제다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두 번째, 너는 이 생의 필수품들을 얻기 위한 더 확실하고 더 손쉬우며 더 안전하고 요령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써 얻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음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면 첫째, 중대한 의무가 요구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의무의 총체이며 골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얻지 못하고 많은 일들에 실패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목표로, 거룩함을 우리의 방법으로 유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천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더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내 평생의 처음에 이것들을 구하라. 젊음의 아침을 하나님께 바쳐라. 매일 이것을 먼저 구하라.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처음이신 그분을 첫째로 모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은혜로운 약속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처하는 것, 곧 의식주를 뜻합니다. 건강, 수명, 명예 등입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최우선 추구를 목적하는 자들에게 수단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와 명예까지 더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1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아멘. 엘리야는 수넴의 여인에게
최우선이 되는 것을 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최우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의 것을 드렸더니 그 결과는 풍성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최우선이 무엇임을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것은 주와 복음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최우선 추구가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범사에 약속이 있고 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오히려 물건을 사는 자에게 덤으로 포장지와 끈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경건은 금생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일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시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추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함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